는 서귀포시 영천동 유치한 한란 전시관입니다. 난 애호가 양용선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. 언제부터 이 난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키우게 되셨나요? 한 40년쯤 된 것 같습니다. 40년 전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? 아 예. 산을 좋아해서 산 다니다가. 네. 같이 다닌 분이 어느 소나무밭에서 이거 출란이다 이렇게 하는 말 듣고 이런 게 출란이다 출란이로구나 생각해서 그분들이랑 몇 개를 갖다가 심게 된 것이 그 취미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. 40년 동안 이 출란을 집에서 재배하면서요 굉장히 애완이나 애착이 많으시겠어요. 아, 그렇죠. 뭐 좋아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취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난 향기가 어떤가요? 아쉽게도 네. 제일 처음은 이제 중국 출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중국 출란 같은 경우는 난 향기가 좋아서. 그런 거에 좀 매혹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 출란을 하면서는 아쉽게도 한국 출란의 향이 미약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한국 출란의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난 향기가 중국 출란보다 좀 미약하다는 점이 한국 출란의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. 몇 촉이나 지금 소장하고 계시죠? 아 집에 이제 한 켠에 네. 난시를 짓고 있는데 한 7,800분쯤 가지고 있습니다. 와우. 자택에서 난을 그 7,800촉이나 키우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은요? 아 지금은 뭐 은퇴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의 할 일이죠.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하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취미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난 키우는 것이 하나의 취미니까 뭐 움직일 수 있는 한 그냥 난 취미를 그냥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. 애로사항은 뭔가요?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예전보다 난이 이제 코로나 전국 되면서 전시회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난 거래가 활성화 안 되고 난 수요가 조금 떨어져서 난을 키우면서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난 거리가 활발하지 못하니까 수요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이제 난 코로나 전국이 끝났으니까 난 전시회도 지금은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또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소장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전보다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런 거예요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앞으로 아주 향기로운 출란 기대하겠습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